안녕하세요. 도라인 선생님과 조지호 김용건입니다. 오늘은 원장님 우리 뭐 하기로 했죠? 남자 복부 지방흡입. 사실은 제가 남자 복부 지방흡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남자분들은 이게 체격이 크셔가지고 수술이 엄청 어렵습니다. 여성의 지방 조직과 남성의 지방 조직은 아예 성질이 좀 다릅니다. 여성의 지방 조직은 소위 말하는 바깥 지방이 많이 발달하고 그 지방을 줄여주는 것이 아름다움에 종착이 되고 주로 셀룰라이트도 그게 만들어지는데 남성의 지방 조직은 바깥쪽 외부 지방은 생각보다 비중이 작고 소위 말하는 내장 지방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라이프스타일이 서구화되면서 남성도 복부 근처에 여성처럼 지방 조직이 발달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가끔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 대표적으로 남자들 그 뒷구리. 뒷구리. 운동에도 안 빠지세요. 그 부분만큼은 꼬리뼈에 아주 작은 상처를 내서 딱 흡입을 하면 라인 그냥 일자로 딱 만들 그렇죠. 수 있어요. 그건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수술만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 절대. 라이프스타일 하고 내장 지방도 줄이고 하셔야죠. 필수 얘기 맞습니다. 안 해도 무조건 네, 동반되는 그렇지. 거죠. 또 남자들 지방 흡입에서 어쨌든 내장 지방이 적고 피하 지방이 많을수록 효과 좋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지방의 분포 지방이 분포하는 선호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피하 지방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지방 흡입엔 더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도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데 거기만 유독 지방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안 태워지는 지방이 나타난 거죠. 이게 속상한 거죠, 사실.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라이프스타일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지방 조직을 제거해 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와이셔츠 같은 거 입었을 때 이제 아래쪽으로 좀 불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피하 지방인 경우에는 해소가 됩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남성분들은 흉터. 흉터죠. 흉터 궁금해하시는데 흉터는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워낙에 지방흡입은 작은 상처로 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양쪽 골반 있는 쪽에 5mm, 그다음에 꼬리뼈 있는데 5mm. 이거 세 개면 되니까 수술하면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수술할 때는 5mm 정도 나오지만 실제로 아물고 나면 2mm 이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전뺀 자리 정도의 상처가 남을 수 있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시간 지나면 정말 흐려집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또 많이 안 하는데 그 식스팩 지방 흡입을 하면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식스팩을 원하시면 식스팩으로 하트 모양을 원하시면 하트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그 복부에 이제 우리가 그 식스팩 만드는 이제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지방을 조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복부를 평평한 어떤 석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각을 하듯이 다 조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복직근이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나눠져 있는 모양 때문에 보통 한 6개에서 8개 정도가 생겨요. 6개에서 8개. 흡사 식스팩이 있는 것처럼 엄밀하게는 이제 우리가 부작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전거근 또는 이제 외복사근 밑에 골반 청바지 아래로 착 입었을 때 이 외복사근 그 바로 아래 그냥 골이 깊게 생기면서 그것이 아주 또 남성들의 또 섹시 포인트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한동안 이것을 만드는 수술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저는 좀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일단 뭐 다이어트 하고 그다음에 지방을 파고 난 다음에 다시 체중이 증가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다시 체중이 증가했을 때 모양이 참 우스워집니다. 이게. 그렇죠.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좀 모양이 되게 우스워져서 가능하면 식스팩 수술 딱 하고 난 다음에 잘 유지하시면 그거 제일 좋고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살짝만 좀 부각되게 수술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면 이제 진짜 본인의 근육을 가질 수 있는 남성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드려봅니다. 남성은 아까 여성과 그 지방 조직의 성질도 다르다고 그랬지만 기초 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흡입하고 조금만 운동하시면 잘 감량이 돼요 체중이. 그래서 살짝만 다듬어 놔도 운동 조금 하면 체중 줄면서 크기가 골이 싹 들어갈 겁니다. 남성은 그래서 흡입 후에 다이어트가 쉬워합니다. 복부 지방 흡입하면은요 여성분들보다 남성이 통증이 예민한 건 예민합니다. 뭐, 예민한 건 뭐 확실한 겁니다. 우리 감각 수용체 숫자가 다르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아프다. 나머지는 뭐 이제 일반적인 지방 흡입의 어떤 불편함, 회복의 기간 이런 건 뭐 다 동일합니다. 남성분이라고 해서 다르질 않아요. 한 3주 정도 지나면 몸과 붓기가 빠질 거고 그때쯤 되면은 아 이제 빠지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남성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라인을 다듬어서 자기 몸이 더 훌륭하게 보이게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은 아주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저희가 강조드리는 규칙적이고 좋은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남성의 복부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기분 좋은 댓글까지. 안녕.